이제 미들은 한 3m 좀 넘어가는 겁니다. 3m 정도 되면은 숏에 비해서 조금만 힘을 빼보겠습니다. 아까 견고하게 단단하게 잡았죠. 고 견고하고 단단함에서 조금만 힘을 빼고 어깨 스윙으로 그대로. 지금 템포가 아까보다는 좀 느려졌죠. 이렇게 템포가 느려지면 스피드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. 아까보다 느린 겁니다. 강한 스윙이 아니고 그거보다 견고하게 단단하게 잡고 템포가 조금 느리게 쳐주면은 굴러가는 게 롤이 좋아집니다. 한마디 쳐보겠습니다. 그래서 필드에 가서는 항상 이렇게 숏을 쳐보고 그 다음에 미드를 쳐보고 롱을 이렇게 세 개씩 한번 쳐보시면 그날이 그 골프장에 가서는 3퍼팅이 훨씬 줄어들 겁니다. 미들에 비해서 또 힘을 조금만 더 빼는 거예요. 그럼 템포가 더 느려지는 겁니다. 절대 템포가 빠르면 안 돼요. 보폭이 넓어진 겁니다. 보폭이 넓어지면 저절로 늘리게 갑니다. 어깨 스윙으로 자 손의 힘을 아까보다 빼고 그대로 쳐보세요. 이 맞을 때 손의 감이 훨씬 더 예민하게 거리감이 들어와요. 다시 한번 쳐볼게요. 손의 힘을 아까보다 빼고 그럼 공이 거의 손에 묻어가거든요. 이 느낌이 손에서 딱 옵니다. 골프장마다 이 그린 스피드나 이런 게 다 틀리기 때문에 이걸 1m가 얼마고 2m가 얼마고 이렇게 계산해 놓으면 안 돼요. 그러면 느린 그린에서 잘하는 사람이 빠른 그린에 못 쳐요. 그것도 빠른 그린에 잘하는 사람 느린 그린에 가면 못 쳐요. 그래서 그 그린에서 스피드는 숏 퍼팅, 미들, 롱 이 세 개 나눠가지고 9알만 쳐도 금방 어느 정도 퍼팅감은 익힙니다.